자, 이제 교재 48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종류해 가지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나오는데 합동행위는 안 할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도 법률행위인데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가끔 여기서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아주 가끔 나오는데 또 의외로 잘 틀려요. 뭘 외워서 그런데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두 개고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갑이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만약에 성립된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을이 갑에게 두 번째로 의사를 표시했어요. 두 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한다면 요게 뭐죠? 계약인데 요 두 번째 의사표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해서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 거고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된다는 말은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지문 중에서 다음 중 단독행위를 찾으라고 나오면 그냥 백지 상태에서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의외로 쉽게 나오고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이 찾아내면 의외로 쉬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요 계약으로서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꼼꼼히 받는 것이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켜요. 근데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반드시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도 제가 제 친구한테 힘드냐? 힘들면 엉아가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했더니 이놈이 안 받아 짜샤 그러면 못 주는 거다.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교재 보시면은 단독행위 해가지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행하여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다 이런 말이고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것이 뭐예요? 단독행위고 이 단독행위가 두 가지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자,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물론 누구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인데 특징은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만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돈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채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물론 그 친구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단독행위인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친구야 돈 갚지 마라라고 얘기해봐야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힘드냐?
동갑지마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시 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된다. 그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필요도 없는 걸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교재 예들을 좀 보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처음에 얘가 뭐가 나오죠? 동의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친권자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친권자가 미성년자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죠? 단독행위지만 미성년자에게 동의한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뭐예요? 있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채무 면제, 아까 채권 포기 말씀드렸죠? 취소, 이것도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자,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취소는 뭐예요? 단독행위인데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쭉 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히 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좀 숙제 외워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이게 맞는 말은 아닌데 수험 전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저당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저당권을 포기하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채무자에게 저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저당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임차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집주인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집주인에게 나 임차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임차권의 포기도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 전세권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합치면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가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언, 유증이 나오죠.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재수없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유언장을 쓰고자 해요. 유언장을 쓸 때 개똥이에게 내 서랍에 있는 카메라를 준다 이렇게 쓰고자 할 때 그 개똥이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을 뭐요? 뜯어보는 것이니까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 없다. 유언, 유증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인데 가끔 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가끔 나와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 법인이요. 이게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으로 나뉩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줄임말이에요. 사람의 집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사단법인이고요. 재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이에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예요?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성립되려면 재단법인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예요? 재단법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요.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갑이 막 돈을 꺼냈어요. 재산을 꺼내 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주려고 해요. 이게 주고 인력 주려고 할 때 요 재단법인에게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재산이 없죠.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논리 이해되시나 이게죠? 자, 지금 재단을 설립하려면 재산을 뭘 해야 돼요?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어요. 막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재단법인은 뭐가 없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재단법인이 재산 없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로 이해합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좀만 더 보면 계약은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이죠. 근데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해요. 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냐면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조로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조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뭘 볼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독행위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계약은 조건 붙일 수 있고요.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서 하는 거예요?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어요. 왜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까지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시험에 또 가끔 나오고 나오면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채권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해요. 근데요, 시험에 이게 뭐로 나오냐면, 의무부담행위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채권이 발생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채무,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동전의 양면인 거죠. 그래서 채권행위란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뭐가 생겨요? 의무가 발생하므로, 다른 말로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요. 자, 이거 구별할 것이 뭐냐면 처분행위인데 요 처분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물권행위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 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해요. 그 다음 준물권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물권에 준한다는 말은 물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준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럼 개념이 됐죠? 채권행위가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물권행위는 뭐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고요.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쌍방에게 뭐가 생깁니까? 채권이 발생하므로 요 매매 계약과 같은 것은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로 넘어오겠죠? 그죠? 물권이 변동이 됐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물권행위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약간 학설이 되는 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요 매매 계약은 뭐죠? 채권행위고 이전 등기라면 소유권, 물권이 넘어가니까 등기가 뭐죠? 물권행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설이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설명하시는 선생님마다 내용이 다를 거예요. 다른데 뭘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해하기 편한 거. 그래서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채권행위. 등기는 뭐죠? 물권행위죠. 그러면 이해돼요. 자,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을 이전 등기에다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뭘 갖게 됩니까?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갖게 되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가 되죠? 물권행위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물권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보세요.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뭐가 되죠? 채권행위인 거죠. 그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병으로 넘어가죠? 물권이 아닌 채권이 뭐죠? 변동되죠? 그러면 이 채권을 양도하는 곳은 뭐가 되는 거죠? 준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특허권을 양도한다, 이런 것도 뭐예요? 준 물권행위. 상표권을 양도한다, 이런 것도 뭐예요? 준 물권행위. 다시 말하면,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 물권행위라고 하죠. 좀 재미없죠, 그죠? 우리가 지금 민법에서 재미없는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 하면 또 나중에 또 시어머니 나오면 또 저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출연행위야 뭐가 나오죠? 비출연행위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함께 일어나면 수반하면 이거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증가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요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비출연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출연행위 속에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공부를 처음 할때 어떤 행동을 많이 하시면, 출연행위가 재산의 증감이 수반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상이면 출연, 무상이면 비출연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연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요? 유상행위도 들어가고 무상행위도 들어가는 거야. 그럼 볼까요?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은 뭐죠? 유상이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제 앞으로 갑의 부동산은 뭐가 될 거예요? 감소가 될 거고, 을의 부동산은 뭐가 될 거예요? 증가가 될 거니까, 매매는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출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이제 갑은 부동산이 뭐 하겠어요? 감소가 될 거고, 을은 부동산이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도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권의 수요죠. 이거는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으니까 비출연행위. 동의하시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친구한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다 그래서 당장 저의 재산은 뭐가 없어요? 편함이 없으니까 뻥인 거죠?
비출연행인 거죠. 수험에 잘 나는 건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예요. 소유권의 포기.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뭐가 됐어요? 감소가 되겠지만 문제는 제가 이 안경을 갖다 버린다고 해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진 않아요? 증가되진 않거든요.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뭐죠? 수반 함께 일어나야 돼. 소유권의 포기처럼 뭐만 있어요? 감소만 있고 뭐는 없어요? 증가는 없는 경우는 뭐로 들어갑니까? 비출연행위로 들어가고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뭐로 들어가는 거죠? 출연행위로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를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하고 아무런 형식도 방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뭐죠? 불요식행위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은 불요식행위입니다. 지금 요식행위로서 나와 있는 법인 설립행위, 혼인, 유언은 다 뭐죠?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다 뭐예요?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시험범위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말 그대로입니다. 주된 행위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종된 행위라고 하고요. 나중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 할 때 다시 설명드릴 거고 우측에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는 가입표입니다. 여기서는 보지 않을 거고 나중에 제가 다음 주 같은데 다음 주에 통정의 표시할 때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죠. 자 일단 여기 어디 갔냐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합치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고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다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첫째, 목적의 확정입니다. 무슨 말이죠? 목적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좌측 하단에 보신 판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핵심 판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간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한 거죠. 자, 우측에 이제 목적이 먼저 가능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정리 좀 할 건데 좀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입문 과정을 대부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고 또 자세한 것은 언제까지요? 개혁법 끝날 때까지 쭉 볼 거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좀 메모 좀 하시고 제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저도 적기 싫은데 적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정리해보죠. 자, 목적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은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무효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가능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너무나 가능한 것이 많아져요.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기로 했어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이것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회 통념에 따른다면, 상식에 따른다면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하는 계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죠? 저는 이 부분 뭐 항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한 10여 년 전쯤에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긴 안 그렇지만 오전 수업이 10시에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수업하는 날은 좀 늦게 출근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데, KBS 아침마당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옷 입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달 토지를 분양한대요. 달 땅, 달 토지를 분양한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요 달 토지를 분양하는 미국 사이트가 생겨가지고 미국 사이트에서 달 토지를 분양한다. 이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근데 아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미국에 있는 그 업체가 본사고 한국에다도 뭐죠? 지점을 차려가지고 뭐요? 지금 달 땅을 분양한다는 거고. 이게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사봤자 아무쪼록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몇만 원만 내도 수십만 평의 땅을 분양받을 수 있고 그러면 당신은 모르지만 후대에는 뭐죠? 대부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달 토지를 뭐죠? 분양받는 이런 사업을 한단 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충격이 첫째는 KBS에서 그런 방송을 한다는 점.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왜냐하면 달 토지를 분양받는다라는 그런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우리 현행 민법상 무효예요. 무효예요. 왜냐하면 그 달토를 넘겨받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수십 년 후에는 백 년 후에는 등기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 통념에 따른다면 달토지를 소유권 넘겨받는 것은 뭐죠? 불가능한 거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은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그거 사봤자 뭐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 그 TV 보시면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일종의 뭐죠? 사기당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KBS에서 그런 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TV보다 갑자기 이런 거지 같은 놈들이 분노의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 본능은 과학적 물리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만약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법률행위, 그 계약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불능이 둘론 아닙니다.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과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뭐죠?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후발적 불능이 돼요. 일단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유효한 건데 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뉘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뭘 한지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요 책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 클 수는 없냐면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가 언제 했어요? 저번 주. 아, 저번 주 얘기죠? 마지막 인문과경 마지막 수업할 때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뭐가 끝나냐면 원시적 전부 분류 끝나요. 그 다음 원시적 일부 분류입니다. 원시적 일부 분류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라는 법률행위 경우에만 원시적 일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이건 우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 내용을 적어드리면 담보 책임 중에서 뭐가 되냐면 수령 부족 일부 멸실이 돼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땅을 샀는데요.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80평밖에 안 돼요. 이게 뭐죠? 수량 부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평을 넘겨받는 것은 뭐죠? 불가능한데 100평이 아니라 80평이었던 사실은 계약 체결 전부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담보 책임 중에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가 발생하고요. 내용은 매수인이 선이면 대금 감액도 청구하고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안 배웠으니까 안 적을 거냐.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둘러나네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는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이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죠? 매도인을 말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유효하다는 말은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결국은 위험부담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가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여전히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언제 그러느냐?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누가요?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 시험에 참 잘 나오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행불능이죠.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 중에서 할 수 있어서 못하는 뭐죠? 이행불능이죠. 아까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뭐였어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죠. 이행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이행지체. 이행 못하는 것은 뭐죠? 이행불능이고요. 내용은 채권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를 하고요. 그리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요런 멤버가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도 끝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제가 처음부터 이 적어드리면서 약간 좀 어려워하실 것 같고 머리에 정리가 안 될 것 같다는 의심을 들면서도 적어드린 이유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가 네다섯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이렇게 좀 암기해 두시면 좀 외우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에 외우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일단 메모해 두셨다가 해당 부분 가서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하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교재 몇 페이지까지 나와 있냐면 5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54페이지 뭐죠? 목적의 적법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몇 시까지요? 10시 10분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